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저도 이제는 선풍기를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뭐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 재료에 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옷과 흙을 개서 사용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게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옷은 굳으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의 특성상 형성할 수 있는 두께와 강도는 제한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흙을 개어 사용하면 어떨까요? 570의품 대부분이 흙과 옷을 반죽하여 표면을 단단하게 강화합니다. 나뭇결이 보이는 공예품만 빼고요. 570에 사용하는 흙은 공예품의 산지와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운 흙과 약간 거친 흙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제조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연 상태의 흙을 그대로 사용하느냐,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본 영상에서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입자의 굵기가 서로 다른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거친 흙부터 고운 흙의 순서로 발라 표면을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 상치를 곱게 올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개어 볼까요? 흙을 갤 때 사용하는 물과 오칠의 비율은 1:1을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흙을 물에 잘 개어줍니다. 약간 뻑뻑한 느낌이 적당합니다. 물이 너무 적거나 할 때는 한두 방울씩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때 일화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교수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경험과 감을 중시하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저울로 측정한 값을 중시하는 젊은 분이셨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험과 감보다는 숫자로 명확히 떨어지는 작업 방식이 쉽게 다가왔겠죠? 이해하기도 쉽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젊은 교수님한테 배운 방식으로 하나하나 측정해가며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교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 학생은 젊은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교수님은 그림은 저울로 재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약간 언성을 높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업 스타일은 전자입니다. 좀 싱거우면 소금 좀 더 넣고 짜면 물을 좀 더 넣는 방식이죠. 이런 저희 방식을 아내는 대충대충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아내의 전공은 회화보건입니다. 그렇게 느낄만도 하죠. 옷을 섞으면 흙을 개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 이게 은근 손에 쥐가 납니다. 오늘은 양이 적어서 그렇지 양이 많을 때는 손금에 근육이 생깁니다. 흙을 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용합니다. 흙덩이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시 긁어서 모아 늘어뜨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다 만든 반죽은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요. 숙성은 아니고 흙 알갱이 하나하나에 옷이 침투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랩에다 잘 싸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포장해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만들기 영상이 아니라서 섭섭하셨다고요? 대신 다음엔 두 배로 더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